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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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앉으세요. 네, 위에 앉으세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광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골프를 좀 에이전시 하시면 어느 네. 부분을 담당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중심에 놓고 모든 다른 개체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제 소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그런 쪽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사실 골프 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 골프장 네. 가는데 치지는 네. 못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제일 기억에 남았던 운영하셨던 시합이 있나요? 그 스티스 챔피언십이라고 아, 남자, 네. 남자 대회 아, 큰 샵이죠, 사실 굉장히 네, KPGA 대 남자 대회 많지 않은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운영을 진행했었고요. 그 하다 보니까 남자 선수들 이제 여자 대회 비해서 네. 남자 대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남자 대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런 되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대회인 것 같고 상금도 세게 세고 이제 접근성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시합만 뛰어서 그렇지 또 시합을 또 오픈하고 준비해 주시는 관련자분들은 네. 공을 치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골프장에 계셔도. 네. 그러니까 완전 그림의 떡이시겠어요. 좋은 골프장 가시면. 저희는 시즌 때 골프를 치기가 거의 힘들어요. 아 비시즌 때가 이제 시즌이시니까. 그렇네. 때 저희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네. 그렇네요. 그리고 주말에 남들은 골프 치러 가지만 저는 주말에 일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아까 또 플레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같이 오신 분들이 있던데. 네, 저희 직원들이고요. 아~ 네, 사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같은 그런 외부 아웃도어 하는 이벤트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사실 이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새로운 친구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조금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뭐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도 있어서 방송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한번 보러 가자. 라고 해서 아~ 이제 데려갔습니다. 데려오신 거면 아니면 먼저 같이 가고 싶다고 하신 거면? 뭐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 여기를 찾아오신 일단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클럽 헤드 무게로 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거리도 사실 힘이 좀 센 편인데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아 여기 또 비거리 담당 프로님. 그럼 저희가 드라이버로 봐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쳐보실게요. 네. 하나만 더.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쪽에서 네.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치실 때 일단 백스윙이 너무 짧아요. 짧다 보니까 백스윙을 들었다 스윙을 연결할 때 급해지면서 상체가 일찍 들려서 탑볼이 한 번씩 너무 많이 맞으세요. 네. 잡아당기는 거에 있어서는 왼쪽 팔이 구부러지면서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 스윙 하실 때 양손 잡고 백스윙 들었다가 다운스윙 시작 때 오른팔로 놔주면서 왼팔 한 손으로 빈스윙 하셔도 되시고 공을 살짝 치셔도 되세요. 남자분이시니까 들었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체가 맞고 나서 좀 던져지는 느낌이 강하시게 들 거예요. 몸의 느낌을 좀 느끼시려면 들었다가 오른손 놓으면서 빈스윙 한 두 개만 해보시고 네. 한번 쳐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자 잡고 있다가 놔주고 그렇죠. 오. 잡고 있다가 놔주고 그렇죠. 오.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쳐볼게요. 네, 세게 안 치실 거예요. 그냥 가볍게만 네. 쳐보실게요. 놨다가 놔주고 그렇죠. 놨다가 놔주고 그렇죠. 좋아요. 조금만 더 빨리 놔볼게요. 맞기 바로 전에요. 네. 백스윙 크게 투. 그렇죠. 백스윙 크게 투. 그렇죠. 지금 거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잡아당기지 않고. 공의 방향을 떠나서 훨씬 부드럽고. 방향도 되게 좋은데. 양손 그냥 그대로 잡고 놓지 않고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쳐보실게요. 원래 네. 치던 느낌처럼. 그렇죠. 좋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스윙의 네. 아크가 백스윙도 작고 치시면서도 당기다 보니까
지금 게스트님이 그리는 스윙 아크의 전체 아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네. 스윙 아크가 좀 커지려면 백스윙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왼팔이 스크린 멀리까지 갔다 오는 느낌, 피니시까지 빨리 안 오셔도 되니까 들었다가 오른 손을 살짝씩 놔주면서 빈스윙을 하시면 네. 이게 확실히 몸에 오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쳐보실게요. 한 개만 볼게요. 옆에서. 지금 한번 옆에서 봐주세요. 저쪽 공이 백스윙 완성됐으면 공, 몸이 돌다가 맞아야 되는데 계속 맞춰요. 맞추느라 감속이 돼. 계속 비거리가 안 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여기서 몸이 안 되고 손만 가니까 좁아지는 것도 그 팔만 치셔서 그냥 여기서 그럼 저 오른발 이렇게 뒤로 빼볼게요. 지금 네. 오른발 빼 뒤로 뺀 상태에서 백스윙 완성됐으면 계속 이렇게 일어나요. 회전하려면 고개가 그냥 여기만 바라보고 백스윙 들었으면 손만 지나갈게요. 이렇게 그냥 여기만 바라보고 백스윙 들었으면 손만 지나갈게요. 이렇게 손만 네. 여기서 몸 안 돌아가 되니까 그렇죠. 쭉 백스윙 회전 해놨다가 공 끝까지 보고 손만 지나갈게요. 오케이. 자, 이제 스탠스 바로 해볼게요. 손목은 그렇게 써줄 거예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백스윙 하실 때 손이 백스윙 완성됐을 때 좀 앞장 쓰는 게 계속 문제예요. 이렇게 손이 그것 때문에 헤드가 열려 맞는 거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연습하실 때 아까 오른발 뒤로 빼고 했던 거 있죠. 네. 혼자 연습해 보실 때 그렇게 백스윙 들고 손목만 좀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래서 앞장이 쓰지 않고 헤드가 앞장이 쓰게. 헤드가 던져진다는 느낌도 날 거야. 그래서 네. 얘가 앞장이니까 던져진다는 느낌도 안 나는 것 뿐이고 그래서 헤드를 보내준다는 느낌.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한번 느낌을 찾아보실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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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네. 오늘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은 확실히 제가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땀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백스윙 들었다가 다운스윙 시작 때 오른팔로 놔주면서 왼팔 한 손으로 들었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오늘 솔루션을 이제 팔을 조금 더 뻗는 쪽으로 알려드렸어요. 당기는 샷이 많으셔서 그래서 어드레스 쓰시고 백스윙은 일단 조금 더 키우셔야 돼요. 여유 있게 좀 더 하시고 자, 오른손 놓으시면서 왼팔 쭉 멀리 가시는 느낌으로 빈스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진짜 던지는 느낌이 좀 와닿거든요. 네.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오른발 이렇게 뒤로 빼볼게요, 지금. 네. 오른발 이렇게 뒤로 뺀 상태에서 백스윙 완성됐으면 그냥 여기만 바라보고 백스윙 들었으면 손만 지나갈게요, 이렇게. 그냥 여기만 바라보고 백스윙 들었으면 손만 지나갈게요, 이렇게. 뒤에 오른발 뒤 빠짐으로써 손이 앞장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먼저 가게끔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발을 바로 섰을 때도 그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헤드가 앞장이 서지면서 헤드가 앞장을 쓰면서 던져진다는 느낌이 저절로 날 테고 헤드가 앞장을 쓰고 있으니까 몸도 저절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공을 너무 맞추려고 해요, 계속. 예, 그래서 스윙 한 가지 스윙을 하면은 내가 휘두르는 궤적 안에 공이 있어서 맞고 날아가는 건데 계속 공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시작이에요. 계속 손이 계속 툭툭 치더라도 힘의 반만 쓰셔도 돼요. 계속 스윙 느낌을 찾아보는 데에는 네. 예, 그렇게 느낌 찾았을 때 그때 세게 쳐볼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